거기 있나요? 네, 여기 있어요. 보여주실래요? 아이 아니, 둘 다, 아, 왜 둘 다. 와, 진짜 이러려고 부른 건 아닌데. 와, 진짜. 카메라를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? 방송 촬영 용도만 쓰려고 하는데요. 왜냐면 캠을 이제 두 개를 쓰시는 게 위에서 밑에 보는 캠이랑 얼굴만 보는 캠 두 개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. 이제 이 용도를 얼굴만 보는 용도로 쓰실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테이블 밑도 좀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. 근데 이 정도로 보일까 싶네요. 만약에 여기에 설치를 하면은 보통 테이블을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. 보통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네. 더 당기거나 아니면 하나를 산을 더 하나 더 쓰시거나 네. 보통 그렇게 하시죠. 그래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하나를 더 쓰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이걸 당기는 게 나을까요? 이 상태로 근데 기본도 좀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라서 아 근데 당기는 걸로는 안 될 게 얘가 이제 책상 뒤편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. 당긴다고 해서 거리가 더 길어지거나 하진 않아서 아... 일단 해서 한번 해보고 조금 아쉽다 싶으면은 더 추가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끝까지는 아마 안 보일 겁니다. 바디, 어댑터, 조명 두 개, 이게 렌즈인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캡처보드가 있다고 하셨었나요? 아니요, 캡처보드는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 캡처보드를 그렇네, 캡처보드가 없으면 틀 수가 없죠. 아니요, 틀 수는 있습니다. 화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캡처보드로 받는 게 훨씬 낫죠. 아니면은 캡처보드를 스틱으로 구해 보겠습니다. 일단 옆쪽에다가 한번 고정을 시켰고 원래 앵글은 무조건 정면 앵글 맞으시죠? 네, 원래는 정면이죠. 아마 아예 치우 깔끔하게 할까요? 네, 정면하고 그러니까 식사하셨나요? 아니요, 밥 안 먹었습니다. 안 하셨죠, 아직? 아, 네. 네. 아니면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세요? 전 딱히 없습니다. 명류 진사갈비, 애슐리. 그래서 고기 집중해서 맛있는 대로 좀 시킬게요. 캠이 네. 어떤 게 좋으세요? 그러니까 조금 더 뽀샤시하게 나오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이시는 걸 좋아하시나요? 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뽀샤시하게 좋은. 일단은 해보시고 네. 제가 두 개를 보여. 카드가 보여야 돼서 카드가 아. 뽀샤시하게 나올까 봐 혹시라도. 지금 괜찮은데요? 좋은데요? 이 정도인데 지금 더 저거 뒤로 미룰 수 있죠? 약간 더 밀 수 있죠? 네. 저걸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내리면 괜찮지 않을까요? 조금 더 낮추면 보일 것 같은데요? 충분히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면 딱 완벽한 것 같아요. 전 이거 두 개가 연동이 돼 있거든요?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, 누르면 켜지고. 일단 저희 방이고요. 이런 날 시청자 수가 16명이니까 마음이 존나 아프네. 잠깐만 왜 그러지? 여러분 들어와봐요. 왜 그러는 거야? 그 저 버그 시원하게. 이거 버그 걸린 거예요? 네, 트위치 시청자 수가 생각보다 늦게 올라갔어요. 아 그렇구나. 아, 그래 그렇죠. 200명 돼. 203명 그렇지. 그렇죠. 아니 전에 제가 거리 공연 초창기 할 때 시청자 수 3명 2명 볼 때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시청자 수가 몇 명이에요? 이러고 이제 딱 봤는데 3명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진짜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? 제가 클릭을 잘못한 걸까요?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편이세요 원래? 네. 아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본 게 처음이라 이번에. 아 그래요? 네, 저 처음이에요. 20살 넘고 나서 진짜 처음이라. 아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저보다 형님이세요. 네,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네.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아 근데 뭐 쫀득님도 마찬가지. 쫀득님도 약간 동안이신 것 그쵸, 같은데. 아 눈쟁님은 굉장히... 진짜 동안이시네요 완전히. 전혀 나이대로 안 보이시니까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93입니다. 저보다 3살 많으신. 와 중학교 때 고등학생. 와 세상에. 그렇습니다. 그 방송할 때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큰 고민이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그런 걸 물어봐요. 준표님 큰가요? 뭐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 받았을 때 한 명이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. 이거 크기가 진짜 이만해요. 제 책상 높이 수준? 거의 제 거시기 수준. 아니 보아뱀 보아뱀 아? 몸은 스켈레톤인데 아주 그냥 보아뱀 그냥 막 그냥 아 근데 저는 방송 볼 때 진짜 궁금했던 네. 게 네. 마술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보실래요? 아무리 봐도 저 볼 수 있지 않을까. 내 눈으로 나는 볼 수 있지 않을까.
뭐가 있을까요?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분명히 예를 들어서요? 여기 지금 다 빼셨잖아요. 네. 카드가 없잖아요 안에. 네. 근데 나중에 사인을 하거나 뭔가 선택한 카드가 막 이 안에서 나와요. 박스 안에서? 여기 좀 찝었다가 막 사인도 다 하고 다시 이 안에 넣었는데 네. 이 박스를 막 만지지도 않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죠? 그렇죠? 카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네? 어떤 카드 마음에 드세요? 저는 하트 2. 하트 2라는 카드가 지금 요 안에 어딘가 들어있겠죠? 그렇죠.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위에 카드가 들어있어요. 아 그렇네! 네 위에. 아니요 근데 그게 하트 2는 아니에요. 아 그렇죠! 위에 조커를 제가 따로 빼놓습니다 항상. 아 조커도 그래서, 네, 이제 조커는 따로 이제 쓰려고 이렇게 빼놓은 거고 지금 안에 보면 그 안에 없죠. 아무것도 없는 거 안에 보여드려도 아무것도 없죠? 없죠 당연히 근데 없죠. 요 안에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카드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신기할까요? 진짜 신기해. 만약에 그 카드가 하트 2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할까요? 어! 그래서 보면 하트 2가 정확히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돼. 아니 손이 반응이, 얼마나 반응이, 그, 아니 손이, 반응이 엄청 아니, 좋으시군요. 손 저 되게 작아요. 손 작아서 아니 분명히 아까 손이 네. 안 보이셨는데. 네 손이 뭐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죠. 아니 되게 신기한 반응 되게 좋으시네. 아유 그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카드를 제가 두 장 이렇게 조커를 빼놨어요. 네 조커를 두 개 네. 빼놨어요. 그래서 그 두 장 뭐 사이에 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. 네 전혀 아무것도 없죠. 네 카드를 한 번만 섞고 이렇게 해놓을까요? 위에다 올려놓을까요? 네, 뭐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겠습니다. 카드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? 그럼 이거일 거예요. 아무거나 하나 얘기하면 이거라고요? 네 얘기하면 이거예요. 에이 고르지도 않았는데 못 빼잖아요.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? 스페이드 에이. 스페이드 에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카드인데 괜찮으세요? 그러면 클로브 7 하겠습니다. 클로브 7? 사람들 얘기 안 하는 카드죠? 어려운 카드네. 아, 클로버 7은 딱 좋아요. 행운하고 네. 7이니까 약간 또 이어져 있는 거라. 그래서 지금 제가 꺼내놓은 카드는 위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커를 네. 꺼내놓고 그쵸. 중간에 있는 카드가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조커 사이에 카드가 하나가 딱 껴있는데 여기 클로버 7이면 진짜 신기한 거죠. 에이. 클로버 7 보여줄래? 에이 설마요. 맞겠죠. 클로버 7이 정확하게 맞게 되는 맞습니다. 진짜래? 네 진짜 맞아요. 반응을 엄청 잘해주시네요. 아니 어떻게? 그러게.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. 다 클로버 7인 거 아니에요? 사실 다 클로버 7은 진짜 신기해. 아 그렇죠 진짜 신기해. 네, 아무 카드나 얘기하면 아 그렇죠 진짜 신기하겠네. 아 그런데 요거 보여드리면 조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. 일단 카드를 한 번만 섞어주시면 되는데 섞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네. 이게 어차피 카메라 밑으로 내리면 요렇게 카드를 섞는 게 안 보이기는 그쵸. 하지만 어쨌든 제가 혹시라도 카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카드를 등 뒤로 가져가셔서 요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. 그렇죠 안 보이게 네. 섞었습니다. 네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카드를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머릿속으로만요? 네 머릿속으로 카드를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. 네 했습니다. 생각한 카드를 이제부터 맞출 텐데 네. 어떻게 맞출 거냐면 저기 지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. 네. 저기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지금 생각한 카드를 맞출 거예요. 하트 3, 10하트 뭐 아, 저기 저기 없어요? 어우 진짜 신기하네. 되게 특별한 카드를 생각하셨나 봐요. 네 없다 없어요. 네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카드가 뭐예요? 네? 카드가 뭐예요? 카드가 뭐라뇨? 생각한 카드요. 말하면 안 되잖아요. 네, 그러면 안 말한 상태로 한번 맞춰볼까요? 여기서 숫자를 하나 얘기할 거예요. 네. 고르신 사람이 숫자를 하나를 얘기하면 그 숫자 번째를 내렸을 때 생각한 카드가 있을 거예요. 2요. 2요? 네, 위에서부터 두 번째요? 아니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요? 밑에서 두 번째. 밑에서부터 두 번째. 그러면 정확하게 카드를 내렸을 때 밑에서부터 하나, 네. 두 번째 있는 카드가 됩니다. 아마 제 생각에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에? 아까 첫 번째로 생각하셨던 카드가 뭐였죠? 2하트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카드가 7클로버. 아 7클로버. 그죠 그죠. 클로버라는 모양 좋아하세요? 네. 숫자 2 좋아하세요?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 망했네. 아씨 맞는 줄 알았는데 아 저기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맞죠? 뭐였어요 생각한 카드? 클로버 6이요. 클로버 6이요. 아 너무 아깝다. 아 근데 클로버 6 한번 찾아보실래요? 클로버 6이라는 카드가 요 안에 없을 거예요. 왜냐면 네. 제가 박스 안에다가 카드를 하나를 아까 이렇게 조커로 네. 말고 이제 다른 카드를 하나를 집어넣어놨는데 왜? 클로버 6을 그 안에 클로버 6 없습니다. 그래서 쭉 펼쳐 에이 거짓말 있겠지. 아니, 없죠. 아까 빼놨어요 클로버 6을. 아니 없죠? 아니 왜? 아니 이거 안 만졌었잖아요. 이거 네네네. 안 만졌는데 어떻게 아까 그거 신기할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네. 안 만지고 그 안에 카드가 들어있으면 신기하지 않을까요? 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안 만졌었는데? 만지면 못 봤는데? 여기서 카드를 한 세 장만 가져가 주시네? 보지 마세요 카드 가져가시고 한꺼번에 가져가시고 한꺼번에 가져가요? 네, 보지 마세요. 세 개 중에 하나만 꺼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. 이거 네
만약에 고카드가 지금 고른 6클로 보면 신기할까요? 에이 설마! 아무거나 세 장을 골랐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. 심지어 뽑은 것도 제가 뽑았고 마음... 그 세 중에 하나도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. 그렇죠. 바꿀 기회를 한 번만 드릴게요. 전 안 해요. 이걸로 바꾸셔요? 아니면 이걸로 바꾸셔도 돼요? 아예 안 바꿔요. 보여주세요. 에이 설마! 왜? 어 진짜 신기하네. 근데 이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만약에 내가 바꿨으면 그쵸 바꿨으면 네. 아까 처음 생각했던 이 하트가 나왔을 거야. 또 어이? 바꿨으면 두 번째로 생각했던 카드가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. 아니 이거 진짜 내가 선택했어. 설마 여기에 전부 다 여기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. 카드를 바꿔 놓은 거 아니에요? 네. 카드를 아니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. 아니 어떡해요? 반응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아니 아, 죽겠네. 아니야 난 볼 수 있을 거예요. 어 그죠 볼 수 있죠 당연히. 손보다 눈은 빠르죠. 그죠 나중에 손보가지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. 스탑 끝까지 가기 전에 한번 네. 부탁드릴게요. 스탑.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안 듭니다. 어, 요 카드 마음에 안 드세요?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카드가 바뀌고 일단 요 네 장 바꿔놓고 그러면 아니 바꿔놓고 스톱을 해야지. 했는데 A 선택을 스톱에서 선택했잖아요. 네 그쵸. 스톱에서 선택했는데 A 미리 바꿔놨어. 이걸 어떻게 뽑아? 아니 아 사기꾼이네 이거. 사기치지 마세요. 지금 보면 카드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쵸? 지금 보면 요 에이스는 지금 스페이드 아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요 카드 색깔은 검은색이죠. 손바닥 잠깐만 요 프레임에 이렇게 보여야 돼서 그쵸 한번 올려주실래요? 그러면 클럽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. 그쵸? 스페이드가 어디 있죠? 맨 아래 있겠죠. 그쵸 그럼 아래 있는 스페이드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헷갈리죠 스페이드 어딘지. 여기 있죠. 거기 있나요? 네 여기 있어요. 보여주실래요? 아이 아니 둘 다 아 이거 둘 아 진짜 이러려고 부른 건 아닌데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아니 진짜 아. 마법쓰시네 누적이님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나요? 전 없습니다. 숫자는 좋아하는 거 없으시고 없어요. 그러면 임의로 하나만 그냥 찍어주실래요? 어떤 게 괜찮을까요? 3이요. 3이요? 그 요거 제가 갖고 놀던 카드라서 3이라는 카드가 4장 다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는데 중간 지금 4장이 이제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고 요 4장을 지금부터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 직접 찾으실 겁니다. 제가요? 네 근데 한 장 한 장 찾으실 거예요. 진짜 신기하겠죠?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. 스탑 위가 좋으세요? 아래가 좋으세요?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밑에 밑에 있는 카드 가져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. 아이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아니! 손 이렇게 펼쳐주시네. 제가 이렇게 내릴 테니까 똑같아요. 멈춰주시면 됩니다. 멈춰!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. 그럼 제 손 1번, 2번, 3번이에요. 아이 설마 이 세 개 다 3으로 오케이 받거나 말도 안... 여기 3번. 바꿀 기회 드릴게요. 또 바꾸면 신기할 수도 있어요. 3이니까. 아까도 계속 문제가 생겼었거든요. 그럼 여기 1번이요? 네. 그럼 보실래요? 1번? 아이! 그것도 3일 수 있잖아요. 근데 보세요. 그렇죠. 네, 그것도 3일 이것도 수 있어요. 이것도 3일 수 있죠. 네. 어, 아닌데? 3이 아니죠. 그러니까 뭘 골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고르셨다. 그러면 그쵸, 이렇게 흔들었을 때 바뀌는 거예요, 카드가. 다른 카드로. 심지어 바꿔.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마지막 3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내 장 3이 전부 다. 왜? 네, 아까 고르셨어요, 에? 그거.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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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찐으로 반응이 좋은 분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마술 이거 들어가도 되나요? 네네네 그럼요. 아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. 아 이걸요? 네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. 이거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시고 카드도 제가 몇 덱 드릴게요. 공연비 이거 사인 이거 있으면 무료예요. 오 무조건. 공연이 아니고 사기 아니에요? 사기? 공연 와서 보시면 지금 본 것보다 또 재밌어요. 다른 아니, 느낌이 있어요. 사기잖아요 사기. 여러분 조심하세요. 아유 뭐 다른 거를 드려야 되는데 카드를 드려가지고 이게 테이블도 제가 좀 얇은 걸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오래 쓰면 혹시나 네. 그럴 수 있어서 카드를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실래요?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뒤집어 볼게요. 하나 둘 셋 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. 뭐? 뭐야? 어이 어이 왜 골랐어요 거기서? 아니 왜 거기서 골랐어요? 아 완전 다른 걸 생각했는데 뭐지?